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중 목욕탕에 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대중 목욕탕에 가 보셨을 것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새 신사 선생님께 때를 밀어 본 경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새신사 선생님께 때를 밀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하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새신사 비용을 알아보니까 등만 밀어도 적게는 만 원에서 많게는 만 오천 원까지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간보호시설에서 어르신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 단돈 삼천 원이 목욕 서비스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간 보호 시설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목욕 서비스에 단돈 3,000원입니다.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치매, 노인성 피부 질환 등으로 위생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거동도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르신들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면 최소한 요양보호사 선생님 두분 이상이 힘을 합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 해도 정말이지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감염의 위험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주간보호시설 목욕 서비스 가산금으로 단돈 3 0원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도 3,500원 이상 하는 시대에 정부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어르신의 목욕 서비스 가산금으로 단돈 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간 보호 시설 목욕 서비스 가상금 3,000원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장기 요양 서비스 개선할 점그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욕 서비스 가상금 3,000원. 진짜 좀 너무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주간 보호 시설의 목욕 서비스 가상금이 과연 언제부터 3,000원이었을까? 우리 요거부터 한번 좀 짚어 볼까요? 2014년 7월 1일 자 고시를 살펴보면 2,300원 목욕서비스 가산이 적용되어 있고요. 2017년 고시부터는 3,000원 가산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시점인 2023년 고시까지, 현재도 목욕서비스 가산금이 3,000원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목욕 서비스 가산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고시 제35조에서는 주야간 보호 급여, 목욕 서비스 가산 등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로 주야간 보호 기관이 수급자 어르신께 주 1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수급자 어르신에 대해서 해당 3,000원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경우 최대 월 4회까지 산정하고, 즉한 달에 12,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기관이 제 1항에 방금 보셨던 이 1항의 내용 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신 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 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자, 이런 것들이 있는 목욕실 또는 세면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고요. 목욕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몸 씻기만큼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전신 입욕이 가능한 욕조보다는 전신 샤워를 선택해서 어르신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야간 보호 기관의 장은 목욕을 제공한 경우 제공 일지를 작성 비치해야만 하고 제공 일지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님이 따로 정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세부 사항 제 구조에서 그 목욕 서비스 제공 일지 작성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목욕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이라는 서식이 있어서 여기에 그 목욕 서비스 제공 내역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 온수, 샤워기, 목욕 의자, 이런 것들을 목욕실과 세명장에 갖추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이 가상금 3,000원으로 합당한 것인가? 딱 봐도 목욕 서비스 비용 대비 3,000원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의 규정으로 좀 보여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목욕 서비스 가산 규정,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일단 요 어르신 목욕 서비스 가상금이 3천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 목욕탕의 세신 가격표를 비교해서 생각해보자면 대중탕에서 등만 밀어도 만원 만오천원인데 주간보호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의 전신 샤워를 힘들게 시켜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단돈 3천원에 가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노동력 착취 수준이죠. 숙가의 목욕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현재 거의 최저임금만 받으시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의 전신샤워는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있어서 위생상의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노인성 피부 질환과 치매로 인한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에 따른 감염 등으로 인해서 어르신의 목욕에 대해서는 목욕 서비스 가상금에 일정 부분 위험 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3천 원이라는 목욕 서비스 가상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이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목욕 서비스 가상금 3천원 중에서 실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요. 목욕 서비스 가상금과 관련해서 단돈 1원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목욕실의 수증기 속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20에서 30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정말 힘들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최저임금 급여 외에는 전혀 없는데 비해서 정부에서는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사회적 효를 다하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공공기관의 셀프 공치사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자금의 실점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수급자 어르신 중에는 목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성희롱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변태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히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목욕 수당이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이분들의 고귀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간 보호 시설의 목욕 서비스 가상금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자, 먼저는 개선은요. 전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야만 하는데요. 자, 먼저는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1인당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의 인원을 좀 제한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당 하루에 두 분의 어르신께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목욕 서비스에 대한 요양보호사 선생님 개인당 근로 강도와 부담을 좀 줄여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목욕수당을 신설해서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를 만지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보상과 함께 성희롱에 대한 위험, 목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위험 등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목욕수당으로서 지급해야만 합니다. 자, 목욕수당은 생생내기용 금액이 아닌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금액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어르신 한 분당 15,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목욕 서비스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목욕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노인 목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욕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CS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목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낙상 예방이나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 탈의하고 계신 어르신에 대한 에티켓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선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요. 이는 모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현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꼭 인식하셔야만 하는데요. 목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과 어려움은요, 공개되지 않으면 누구도 알기가 힘듭니다.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려야 제도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위해서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전화로만 말씀하시면 효과가 없겠죠. 불편하시더라도 목욕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글로 작성하셔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하시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의견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목욕서비스 가상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견과 뜻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작성하신 의견서를 한국요양보호협회에도 좀 보내드리세요. 한국요양보호협회는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요양보호협회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여러분이 작성하신 그 의견서를 보내드리면 그 의견서를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주간 보호 시설 목욕 서비스 가상금 3,000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살펴 보았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결론을 좀 내려드리자면 자, 먼저 주간 보호 시설의 목욕 서비스 과정에서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은 감염의 위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호흡기 질환의 위험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 목욕서비스 가상금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목욕수당이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표현이 없으면 제도는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의견서로 작성해서 장기요양지원센터와 한국요양보호협회로 전달해 드리세요. 취합된 의견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도도 개선될 가능성은 커지겠죠?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꼭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 어르신의 권익처럼 여러분의 권익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